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은 다음에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란 사실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기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놀려댈 때에 너는 너희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확실한지 친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은 후에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